나이지리아 접경지대 루프타고원은 이제 우기가 끝나고 막 건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루프타 언덕 너머 취재진은 캅시키족을 만나기 위해 꼬박 4시간을 걸어야 했다. 해발 1100m에 위치한 루프타 마을. 여전히 추장의 권위가 남아있는 사회다. 우선 순조로운 취재 허락을 받기 위해 추장을 방문했다. 먼 길을 걸어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추장은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 추장의 첫째 부인이 우리를 접대했다. 칼리바스라고 하는 박바가지에 냉수를 떠와 우리 앞에 내미는 추장의 부인은 한쪽 무릎을 굽혀 찾아온 손님에게 예의를 표했다. 추장의 둘째, 셋째 부인은 반일을 나가고 손님을 맞기 위해 첫째 부인은 종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다행히 추장은 낯선 이방인들을 반겨 맞았고 덕분에 우리는 추장이 소개해준 꼬지마사 집을 찾아갔다. 꼬지마사는 6명의 부인과 산다고 했다. 어떤 부인이 첫째 부인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갖다라 말하는 거 같아. 니야. 나이가 몇 살인지요? 근데 바란다라 하고 지금 내 금세 빠시 금세 빠시 소리 무슨 나나 소리 무슨 어떤 다기야 여섯 명의 부인을 두고 있는 꼬지마사 전먹이서부터 장가를 간 큰아들까지 자식들만도 모두 10명이나 된다. 이런 대가족이 모여서 사는 집. 돌로 쌓거나 진흙으로 둥글게 2m쯤 쌓아올린 흙벽에 마화라는 풀로 곶갈모자를 씌운 듯 지붕을 올렸다. 마치 하나의 작은 성체처럼 보였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곡식 창고. 주인인 꼬지마사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금단의 장소다. 큰아들과 첫째 부인은 곡식 창고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 가면 이제 그분이 오시면 겨울아. 여기서 일으켜야 돼. 마침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찾아오는 시기. 아직 햇곡식을 추수하지 못한 꼬지마사 집은 식량이 거의 떨어져갈 즈음이다. 큰아들이 창고에서 꺼낸 곡식은 첫째 부인에게 건네지고 무리샤 한진이 갔다 오고다 이제 가는 오고다 사면 나가지 아 그봐 아 사면 나가지 그 비리 그 비리 그 비리 한시에서는 그 무리샤 한진이 나가가네 이제 가서 뭐 가는 오고다 사가 곡식 창고는 모두 5개 수수며 땅콩 조 옥수수 같은 것들을 수확해 곡식 창고에 보관한 후 1년간 두고 먹는다. 곡식 창고가 중요한 만큼 꼬지마사의 침실도 곡식 창고 바로 옆에 있다.
옛날 아버지가 부족간의 싸움 때 썼던 칼과 방패를 가지고 지금은 곳간 좀도둑을 지킨다. 차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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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부인이 가져온 곡식은 이틀치다. 식사 당번을 정해서 나눠주는 일은 첫째 부인의 몫이다. 부인들 간에도 이 서열만은 지켜지고 있다. 오늘 식사는 넷째 부인이 할 차례고 내일은 다섯째 부인 차례다. 그날 식사 당번의 의미는 상당하다. 그것은 남편 꼬지마사 씨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통 부인들은 침실, 부엌, 곡식 창고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다. 곡식 창고 아래 칸엔 닭을 키우고 있다. 이것은 부인들 개인 소유다. 그리고 침실. 부인들은 각자의 침실을 가지고 있다. 여기엔 이렇다 할 장식이나 세관이 없다. 진흙으로 만든 침대와 불을 피울 수 있는 아궁이, 야채가 든 항아리, 그리고 첫째 부인이 제일 아끼는 목걸이 두 개가 고작이다. 첫째 부인 꼬스네. 그녀는 첫째 부인으로서 꼬지마사 씨 집에선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바로 덴플리라는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염소똥과 나무를 태워 재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부은 후 그 물을 걸러낸다. 염소똥 속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 약으로 쓰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걸러진 덴플리는 말라리아 예방에도 좋고 또한 남편의 정력제로 좋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집집마다 덴플리 만드는 일같이 중요한 일은 첫째 부인의 몫이 된다. 덴플리는 음식이나 담배에 섞는다. 옥수수의 호박잎, 그리고 향기나는 풀로 만든 소스, 폴레레에도 어김없이 덴플리가 들어간다. 오늘 가족들의 식사를 맡은 넷째 부인 끓이는 저녁이 늦지 않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물을 끓인 항아리에 수숫가루를 넣고 불에 익힌 수숫가루가 덩어리가 지지 않게 오랫동안 저어 다 익으면 한 덩이씩 퍼서 칼리바스 바가지에 담는다. 칼리바스 주걱으로 찰지게 덩어리를 만들고 이것이 이들의 주식 꾸수꾸수다. 반찬이라 봐야 찍어 먹는 폴레레 한 가지. 식사는 제 또래끼리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먹는다. 모처럼 꼬지마사의 친구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는 부인이 네 명이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한 끼 식사를 한다. 한 남편의 여섯 명의 부인. 이들에게 싸움이 없을까? 사소한 다툼의 원인은 결국 아이들 때문이다.
이렇게 부인들을 여섯이나 두면서 꼬지마사는 돈이 꽤 많이 들었다. 특히 수처녀였던 첫째 부인 꼬스네와 넷째 부인 끄리를 데려오면서 더 많은 예물을 줘야 했다. 꼬지마사는 여러 부인들 중에서도 첫째 부인을 가장 존중하고 나이가 어린 넷째 부인을 가장 좋아한다. 식사를 마치고 끓이는 부지런히 뒷정리를 한다. 사람들은 장난 반 고마움 반으로 끓이에게 잘 먹었다는 인사를 건넨다. 밤이 깊어지면 꼬지마사는 방을 훈훈히 덮인 침실에서 오늘 밤 자신을 찾아올 부인을 기다린다. 어쩌면 이 순간이 제일 긴장된 순간이다. 잠든 척 죽은 듯이 부인을 기다리는 예순의 꼬지마사. 더구나 오늘은 바로 그가 가장 아끼는 넷째 부인 끄리가 들어오는 날이 아닌가. 그 시간 이슥한 달빛이 흐르는 루프타 언덕엔 캅시키의 소녀들이 모였다. 광대 뿌로제롱에 탐탐에 맞춰 춤을 추는 이름하여 문 댄싱. 달춤이 이루어지는 루프타 언덕은 공개적인 사교의 장이다. 구경을 하던 남자들과 달춤을 추는 여자들이 눈이 맞으면 비로소 한데 어우러진 춤판이 벌어진다. 꼬지마사도 여기서 끄리를 만나 결혼을 했다. 날이 밝은 루프타의 아침. 첫째 부인이 다른 부인들을 부른다. 일터로 나가라는 얘기다. 오늘 친정에 가야 하는 첫째 부인과 몸이 아픈 여섯째 부인을 빼고 나머지 네 명은 어김없이 밭일을 가야 한다. 노동은 여자들의 몫이다. 황량한 고원 루프타 언덕은 오로지 밭으로 되어 있다. 신이 많고 흥이 많은 민족. 아프리카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이들은 바쁜 일손을 놀리면서도 짬짬이 노래도 부르고 고된 노동을 덜어본다. 먹이라는 붉은 수수가 한창인 수확철. 밭은 캅시키의 사회에서 중요한 매매의 조건이다. 밭 200평은 염소 10마리 그리고 소 한 마리와 같이 쳐준다. 꼬지마사의 부인들도 꼬지마사로부터 모두 밭을 받고 시집을 놓았다.
육아와 노동을 함께해야 하는 캅시키 여인들의 삶은 고달프다. 어제 먹다 남은 꾸수꾸수를 물에 개어 아기에게 먹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한 끼의 저녁 식사 외엔 달리 식사를 하지 않는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남은 꾸수꾸수로 겨우 요기를 하는 정도다. 밭에서 꼬지마사의 집까지는 4km. 여자 4명이서 하루 5번을 왔다 갔다 해야 겨우 꼬지마사의 수수밭 200평을 수확할 수 있다. 하루 온종일 몸으로 때우는 고된 생활이다. 이렇게 부인들이 거둬들인 곡식은 모두 꼬지마사의 소유다. 모두 그의 곡식 창고로 들어가게 된다. 그가 하는 일이란 그저 부인들이 힘들게 거둬들여온 곡식을 넣는 일뿐 달리 하는 일이 없다. 브루프타 마을에서 남자들은 곡식을 넣을 돗자리를 만들거나 친구들을 만나 잡담을 하는 게 일이다. 큰아들 데일리는 지난해 아버지가 장가를 들여줬다. 송아지 한 마리에 염소 두 마리, 20개의 술 항아리와 닭 6마리를 주고 델리에게 수처녀 부인을 얻어주었다. 델리는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편이다. 루프타 마을에 초상이 났다. 올해 50살의 스마시의 장례식. 상주는 춤으로 스마시의 죽음을 알리고 꼬즈마사 씨 집에선 둘째 부인 꽈녜와 큰아들이 문상을 왔다. 시신은 곡식 창고 옆 담벽에 모신다. 맞상주는 한 손에 뿔피리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고인이 쓰던 창을 쥐고 시신을 지키고 둘째 상주는 빨간 모자에 고슴도치 털을 꽂는데 이것은 죽은 아버지의 기름정을 나타낸다. 이때 형제들은 고인 앞에 술을 둘이 함께 마시면서 우애를 다짐한다. 스마 씨는 세 명의 부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이제 부인들은 원로 회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다시 시집을 가거나 아들들에게 얹혀 살 운명이다. 이제 시신은 담으로 넘겨진다. 이것은 이 집을 받쳐오고 곳간을 지켜오던 등뼈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안치된 시신을 끌어내려 광대 뿌로자랑에 무등을 태우고 길 떠날 채비를 한다. 미망인들과 가족들에게는 애통한 이별의 시간. 조상들의 넋이 그들의 땅 루프타 언덕에서 영원히 살며 산자들의 삶을 지켜준다는 믿음. 그것이 갑시키족으로 하여금 죽음을 춤으로 애도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망인이 저승길에 쓸 노잣돈을 상여에 얹어주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슬픔을 한데 모아 춤으로 표현하고 춤으로 덜어내는 캅시키의 장례식. 그것은 훗날까지 그들의 후예들이 완고하게 지켜갈 캅시키만의 전통인 셈이다. 죽은 조상들이 영원히 산다는 땅 루프타 언덕. 여기엔 옛날 캅시키들을 위해 싸웠던 조상들의 무덤이 마치 신앙처럼 서 있다. 모슬렘 플라니족에게 쫓겨와 더 험한 산속으로 자리를 잡은 캅시키. 이들을 흔히 키르디라고도 부른다. 모슬렘 플라니족들에게 쫓긴 키르디들은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다. 술 항아리의 돌기들은 그때의 용사들의 결의와 용맹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한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 무덤 위에 생전의 용사가 남긴 아들의 숫자를 돌비석으로 표시해놓고 있다. 조상신을 섬기고 자연을 믿는 이들은 애니미스트들, 즉 정령 신앙자들이다. 여자들은 방방마다 신주를 모시고 있다. 오스사 어제가 없을게 뭐 신도 있다가 꽝가 엄마시가 나 방하고 비비 할 음블레. 이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이 돌을 부인네들은 방 한가운데 모셔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이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꼬지마사의 여섯째 부인도 말라리아에 걸려 친정집에 쉬러 왔다. 방치된 채 그저 쉬면서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루프타 마을엔 말라리아며 학질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영아 사망률이 50%나 된다. 아이 몸에 부적을 지니게도 해보지만 별 도리가 없다. 추수가 한창이고 또 여섯째 부인은 몸이 아프고 해서 꼬지마사는 8km 떨어진 럼스키 읍내에 용하다는 개점장이를 찾아가기로 했다. 복채로 수수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가지고 개점장이를 찾아 길을 떠났다. 능알드라라고 하는 개점장이 올해 구순이나 된 점장이다. 야, 그때야 아이시리죠? 아. 그는 꼬지마사를 보자마자 우환을 읽은 모양이다. 주술에 이용하는 개는 이들이 신성시 여기는 동물이다. 근데야, 이게 점괘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되는 꼬지마사. 와. 그냥 예. 정말 지나가면 이제 지나가 따뜻한다가 때가 때도 뭐가 하나 저거
이럴수록 아픈 여섯째 부인이 더욱 걱정되는 그다. 추수철이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영험이 떨어질까 봐 개점장이는 하루 두세 명만 받는다고 했다. 꼬지마사는 온 김에 한 번 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개점장이에게 은근히 물었다. 그냥 뜨거 막아 이렇게 끈들인다. 어? 어. 명하지나 그냥 그 따나가 오마라강아나 제가 공부시나 뜨거 대대대 빠나. 야, 근데 근데 내 반들한 뜨거 콜라콜롱. 안다리야. 아. 부적으로 선인장 줄기를 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꼬지마사. 개점장이는 꼬지마사가 먼 길 가는데 발병 없이 가라고 세례를 주었다. 복채로 가져온 닭 한 마리와 수수 한 마리를 기분 좋게 내밀고 꼬지마사는 서둘러 럼스키를 떠났다. 꼬지마사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하루였다. 추수도 그럭저럭 흉작은 아니라고 하고 게다가 장가를 한 번 더 가 아이도 하나 더 생긴다니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한 남편을 두고 있는 캅시키족의 여인들. 이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루프타 마을에서 꼬지마사의 여섯 아내는 지금처럼 계속 행복할 것이다. 루프타 언덕 넘어 또 다른 세상을 알기 전까지는.